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제가 드디어 오늘 거리대에 하우스 덮개를 사가지고 드디어 도착을 했답니다. 이거 큰 사이즈 하나 하고,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비닐호가 조금 이상하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려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왔어요. 저쪽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육이 하우스 뚜껑을 사면서 오늘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다육이들을 이제 거의 다 내놨고, 다육이 정리하는 법, 또 어디다 놓는 법, 이런 거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가서 한번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그리고 거리대 요거 하우스 뚜껑 사는 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여러분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네,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쬐끄만 거를 두 개를 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육이 하우스, 요게 어떤 거는 비닐 이렇게 덮개가 완전히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씌우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닐이 따로 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비닐이 처음부터 씌워져 있는 건줄 알았는데 씌워져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 제가 이렇게 씌웠어요. 세 개가 왔는데 요거 이제 두 개만 씌웠고, 뽁뽁이는 이제 뭐 집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게 올때 쌓아왔던 그 두꺼운 뽁뽁이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좀 덮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뽁뽁이를 좀더 사가지고 여기다 한번더 덮을 건데, 요 뽁뽁이가 조금 더 차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도 뽁뽁이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요거 이제 뚜껑 사실 때, 거리대 뚜껑 사실 때, 이거 비닐로 있잖아요. 사이즈 맞는 거꼭 그걸 사셔야 됩니다. 저는 요거 이제 쿠팡에서 샀는데, 쿠팡에서 하우스 거리대 비닐 하우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게 나와요. 근데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게 이제 비닐이가 덮여져 있는 상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비닐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 따로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하나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 요걸로 고정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하면서,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지금 오후인데, 오후 한 2, 3시 정도 됐는데, 야, 이거 설치하느라 굉장히 요거 하나 설치하는데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요게 사이즈가 좀 맞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길이도 딱 맞고, 너비, 여기 너비 사이즈도 이렇게 딱 맞아갖고, 이거는 딱 들어맞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거는 사이즈가 좀큰걸 샀는데, 여기 너비 사이즈도 안 맞고, 이게 옆에 가로 사이즈도 안 맞아가지고, 좀 애먹었답니다. 네, 아, 저는 또 바꾸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맞춰서 설치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거의다가, 다육이들 거의 다 나왔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여기는 좀 이렇게 뽁뽁이로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차강이 돼요. 근데 여기 차강이 안된 상태의 요 아이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바람막이는 되지만, 네, 좀 차강이 좀덜 되잖아요. 차강이 덜 되는 요런 햇볕이 좀 많이 비치는 곳에는 요렇게 이제 좀 그동안에 아이들이 빛을 좀 많이 받았고, 이렇게 저기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는 아이들, 좀 두꺼운 아이들, 잎이 좀 두꺼운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햇빛이 좀 많이 비치는 곳에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차강이 좀된 상태잖아요. 10% 정도 차강이 됐다고 할까요? 요 뽁뽁이가 차강이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돼요. 이게 투명 비닐보다는 이게 반투명이잖아요. 차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는 좀이 잎도 좀 얇고, 이제 그동안에 햇빛을 많이 못 봤던 아이들 위주로 화상이 좀 쉬운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차강이 돼 있는 곳에 놔두면 좋아요. 이거 오늘 분갈이 했거든요. 어저께, 참 어저께 분갈이 했구나. 이거 로비. 아, 로비도 햇빛을 못 봤더니 막좀 으쩔하고, 요게 분지가 잘 되는 아이거든요. 이게 리터스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분지가 되는데, 이거는 막두 번, 세번 탈피가 돼요. 탈피.
분지가 아니고 탈피구나, 탈피. 리투스는 거의 탈피가 이제 뭐, 한 번만 보통 돼요. 두 번까지도 되긴 하는데, 요거는 막 두세 번, 막 그렇게 막 탈피가 잘 된 나이에요. 이제 물을 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거 리투스하고, 코노피 너무 중요하죠. 이거 루비나라고 하기도 하고, 루비라고, 루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예쁘죠? 영상 찍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도 어저께 예쁜 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키우는 방법 등 이런 거는. 어저께 이제 분갈이 해서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봤잖아요. 얘네들이. 못 본 애들은 이렇게 이제 차광이 좀 돼 있는 상태. 그런 쪽에 놔두면 좋으시고, 이제 여기 또 밑에도, 이제 요 위에 요 선, 거리대 선반 때문에 차광이 많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천천히 조금씩 햇빛을, 네, 봐야 되는 아이들 위주로, 요즘에 이제, 분갈이 했던 아이, 뭐 화이트 그린이, 뭐 아모르파티 이런 걸 이제 햇볕에 지금 약해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이제 분갈이 세로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어요. 담설 금. 아보카도 크림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지금 거리 이게 제가 해밍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걸었는데 이거는 좀 두꺼워가지고 좀 햇빛이 조금 이제 차광을 좀 덜해줘도 이거는 그렇게 화상에 염려는 없어요. 좀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은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햇빛에 좀 적응이 된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차광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요즘 햇빛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창문 앞에다가 많이 여기다가 아이들을 많이 놔뒀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이제 간접식물 같은 경우도 이게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문 옆에다가 놔둬가지고 조금 입마른 현상도 없고 이 아이들도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햇빛은 많이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간접식물은 그렇지만 바람을 잘 통해줘갖고 좀 더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뭐 저 안쪽에도 안 놓고 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창문 위치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고무나무 뭐 다 모두 이런 것도 요거는 이제 밖에다 두는 게 더 좋은데 아까 그 베란다에 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쪼로록 놔뒀고요. 여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쪼로록 놔뒀답니다. 제2 거리대 가갖고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리대 주위에 스킨답서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문 주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아이비도 안에 있던 아이도 오늘 이렇게 밖으로 뺐습니다. 네. 이제 간엽 식물도 슬슬 밖으로 지금 다 내오고 있죠. 수구. 네. 제라늄 그리고 요거 이제 자보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오늘 많이 뺐습니다. 입구제 해놨던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컸네요. 네, 요것도 이제 다 밖으로 뺐고 약간씩 웃자라고 있길래 이제 햇빛도 보여줘야 되고 통풍도 해줘야 돼갖고 이렇게 밖으로 뺐고요. 네, 여기 이제 통풍과 햇빛이 필요한 아이들 여기다 다 뺐습니다. 자흥룡 크페리도 빼고 네,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이것도 원래는 비닐로 그냥 투명 비닐로만 왔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제 뽁뽁이를 싸서 왔더라고요. 요게 좀 두꺼워요. 이게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덮어줬어요. 여기다가 차광이 잘 되도록 그리고 이제 바람막이도 잘 되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근데 요거는 좀 사이즈가 좀 안 맞아요. 큰 거를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 두 개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 모자라가지고 요거 하나 제가 바베큐 굽는 석쇠 있잖아요. 요거 하나 더 설치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오늘 많이 뺐습니다. 아이들 거리대 요거 거리대는 좀 좁거든요. 저쪽보다 그래서 많이 설치를 못해갖고 여기다가 또 요거 이제 다이소에서 산 건데 여기다 조그만 화분들 이렇게 쪼로록 설치를 해놨고요. 네. 이거 이제 블루 엘프인데 아직 이제 천천히 네, 햇빛 적응을 해야 되고 블루 엘프 활천대 철아 삽목해 놓은 거 적심해서
요것도 적심해서 삽목해 놓은 거 샐러드볼 쳐라. 요것도 이제 블루 엘프. 요거는 이제 좀 못 자랐네요. 안에서 매직골드 잼. 이건 어저께 다 본 거고, 요렇게 이제 아이들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도 이제 요 화상 입을까봐 여기 이제 뽁뽁이로 차광을 해준 상태. 지금 햇빛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차광을 한50% 정도 해준 상태에서 뽁뽁이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좀 간접식물을 창가에 위치를 해놨고, 오늘 좀 많이 내왔습니다. 많이 많이. 오늘 날씨가 좀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날씨 일기 예보를 체크를 해서 앞으로 좀 날씨가 추우면 들여놓고, 이제 날씨가 좀 견딜만하면 이제 이런 뽁뽁이도 있고 비닐도 있으니까 좀 이게 바람도 많이 막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단은 당분간은 놔둘 예정이고요. 날씨가 너무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모두 다 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내놓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네요. 거의 반나절 걸렸어요. 내놓는데. 그리고 설치하는 데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사는 법, 여러분 사실 때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비닐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말고 여기 합체되는 거 그거 사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 잘 맞는 거 사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